최고의 연기. 배우 또 이선미 씨.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. 뭐 오랜만이세요? 오랜만이세요. 아니 근데 아, 저 너무 떨리네요. 고향이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냥 편안하게 그냥. 왜 떨어? 고향이 강원도예요? 아니요 천안이요. 어 근데 감자가 우리 강원도인데 감자는? 제가 감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. 한번 또 알리고 싶고 또 예, 제 감자에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꼭 예. 자기 지역의 특산물 아니어도 좀 본인이 좋아하는 식품 그럼. 근데 지금 이게 맞는 거죠? 네, 제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들으면 되는 거죠? 네. 아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제일 부자연스러워요. 그러니까 아니 맞는 편하게. 아니 제가 지금 너무 떨려요. 선생님 때문에도 떨리고. 아이 무슨 우리 그런 거 없어요. 또 왜 떨려? 아, 제가 사실 선생님 엄청 팬이어가지고. 여자님의 제가 뭐야? 굿즈도 있어요. 어 어떤 굿즈? 그 발렌타인데이랑 막 때. 아 맞아요. 포토카드랑. 아, 그 뭐야? 진짜로? 병제 딱지 이런 거. 예전에 때 좀 뭐 얼굴 들어가 있는 그 막대 과자 굿즈 같은 거 좀 이렇게 포토카드 있어서. 너 전화기 케이스는 봤거든. 그것도 있었고. 네. 아 그거 그 당시에 구하기가 너무. 어려웠어요. 그 정도라고? 야 진심이다 진심. 경제 딱지 제가 오늘 받고 오다가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, 그래도 센스가 너무 있으신 게 이렇게 또 못난이 감자를 갖다 주세요. 아, 역시 못난이. 그러면 오늘은 감자 요리를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? 네 제가 감자를 어렸을 때 왜 이제 엄마가 감자 조림 이렇게 조그만한 감자 간장이랑 물엿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 감자를 되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한 것 같아요. 아 감자. 네. 찌개에 들어가 있는 감자도 좋아하고. 네, 그래서 왜 닭볶음탕에 네. 감자 먼저 이렇게 뺏어 먹고. 아, 찐따개도 그렇고. 네. 야 완전 드실 줄 아는. 아니 고기 먼저 먹고 감자 먼저 먹는다고요? 네. 나도 그래 감자. 감자. 아 진짜요? 감자. 리얼 나도 감자부터 먹어. 어 그래?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막 그 감자 그대로인 걸 좋아하고 맞아. 무슨 뭐 감자채라든지 뭐 아니면 감자전 뭐 그런 것도 엄청 좋아해요. 감자전도 감전. 좋아하고 감자채는 감자튀김 감전. 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식어서 다시 먹을 때 진짜 너무 맛있고 네. 근데 저는 감자를 먼저 빼서 감자 되게 좋아하는구나 진짜. 선생님 게스트